인사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슨 콘텐츠 할 거냐? 우리 눈쟁이가 드디어 컴퓨터를 바꿔요. 제가 이제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 5800X 3D 그 얘기했죠.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라이젠이 잘 나오긴 하는데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그래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긴 하다. 근데 스터더링이 좀 더 생기는 느낌이고 근데 배그 같은 경우가 그렇고 제가 또 자주 하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5800X 3D에 비해서는 그래도 12900K가 좀 더 낫기는 하다.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하던 게임은 롤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프레임 차이가 나기는 하니까 롤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인텔을 했습니다. 롤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눈쟁 선언. 3게임 마스터 하겠다. 롤이랑 리듬게임이랑 발로란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5800X 나오기 전에도 인텔에 비해서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발로란트에서는 많았어요. 발로란트는 애초에 벤츠 툴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인게임에서 벤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인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 게임하는 분들의 체감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확실히 프레임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이제 옵티먼 테크 이 아저씨가 이제 테스트한 거 이거 인게임 여러 번 해서 테스트한 거던데 테스트한 자료를 보면은 12900KS입니다. 5800X 조차도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이 12900KS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5800X 3D 보이십니까? 하위 1% 프레임 차이 보여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납니다. 600과 500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하위 0.1% 프레임도 무려 10% 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400이랑 450 정도니까 발로란트를 위해서 5800X 3D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원인이 있는 게 저는 지금 램을 하나 꽂고 쓰고 있습니다. 16기가 하나를 꽂고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보드에 NGXT 쿨러를 쓰면 램을 하나를 못 껴요. 워터블록이 너무 커가지고 램 간섭이 나서 못 꼽습니다. 그래서 쿨러를 바꿔야 되는데 이 케이스를 안 쓸 겁니다. 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래로 내리니까 발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바꿀 겁니다. 근데 이제 체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연습 모드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프레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훈련장에서 하는 이유가 그나마 균일한 환경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프레임이 1000프레임까지도 올라갑니다. 1100. 근데 이제 보스를 띄우면은 떨어지죠. 700. 팬텀을 끼고 이렇게 총을 쏘면은 500 정도까지도 지금 떨어지죠. 500, 400, 400 중반 정도? 근데 지금 보시면은 GPU 사용률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40%예요. 그러니까 글카 바꾸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는 소리고 CPU 부분에서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훈련장 로봇을 띄워놓고 이걸 했을 때 프레임이 봤죠? 400 중반 정도입니다. 400 중반. 그래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 더. 글카 신제품이 또 나온다. 글카 나오면 뭐든 일단은 구해서 다 가야 되는데 케이스에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인텔 옵테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쓸 컴퓨터. 짜라란. 요 친구입니다. 잠깐만, 요 친구, 나 CPU 여기 뭐 껴놨지? 5900X 달려있었는데. 떼길 잘했다. 조립했으면 좋을 뻔. 메모리는 뭐 쓸 거냐면, 3800에 14짜리 1.5V 메모리 쓸 거고요. 라이젠용으로는 끝판왕입니다. 나와라! 맞는 케이스! 송출컴에 쓰던 친구입니다. 판텍스. 야, 이거 나사가 없는데? 아, 그 나사 나 차에 있는데? 잠깐만, 판텍스 박스 안에 있지 않을까? A few moments later. 너무 슬픈데? 눈쟁이는 슬프다. 왜냐면 슬프기 때문이다. 아씨. 어떡해요. 뭐야? 와버린 거냐고. 옵테인을 안 샀으면 저런 요상한 짓 안 해야 됐다고? 옵테인 쓰는 사람한테 말이 그게 뭐예요? 사과하세요. 내가 지금 본체 하나보다 비싼 SSD 샀다고 꼽주시는 거예요?
CPU 바꿨고 램오버 3800CL14 그냥 프리셋 XMP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램파 뭐 차시고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글카는 3090 드라이버랑 뭐 바이오스 최신으로 싹 다 업데이트 했고 잡다한 것들 인텔 드라이버 깔려있던 거 이런 거 다 지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잘 나오겠지? 일단 총만 쏴봤을 때는 대략 600이 나옵니다. 아니 발로란트 아무튼 잘 나온다며? 램 하나 인텔한테 진 거야? 이미 램 한 개에서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아무리 세부램타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도 애초에 구조 자체가 T4 세부램타 막 빡세게 잡는다고 인텔처럼 막 프레임 쭉쭉 안 올라요. 나도 다 해봤지만 안 올라요. 너무한데? 바이오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했고요. 윈도우 11 영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최신 패치도 싹 다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올라왔는데 램 한 개 세브랜타 미친 듯이 잡아봤자 램 두 개 낀 것보다 성능 안 나오거든요. 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인텔 12900K 저 하이프 스레딩 끄고 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왜 끄고 쓰냐면 애초에 코어 스레드가 너무 많아서 게이밍 할 때는 최대한 게이밍 효율을 내려고 하이퍼 스레딩을 아예 끄고 쓰거든요. 대충 이제 이런 구간만 봐도 일단 하이퍼 스레딩은 끄는 게 맞아요. 세브램타 잡는 거는 아닌가? 의미 그래도 있긴 한가? 근데 인텔이랑 암드가 이제 그러면 최고 성능이 두 개잖아요. 근데 뭐 큰 차이 없는데? 100프레임 차이 난다고 했는데 하이퍼 스레딩 5% 하면은 별... 아닌가? 그래도 암드가 잘 나오나? 그 발로란트에서 변인 통제해서 벤치할 방법을 좀 더 찾아야겠는데? 만일에 이 벤치 방법이 벤치마크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밝혀지면은 발로란트도 벤치마크로 하는 거죠. 벤치마크 구간이 없으면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된다? 세브램타를 풀어보겠습니다. XMP만 넣고 하이퍼스레딩은 안 켤게요. 별 차이 없죠? 한번 해봤는데 차이가 없죠? 이거 오차범위 냅니다. 세브램타? 범인이? 전혀 아니다. 라이젠 세브램타? 의미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인텔을 들고 와서 저 580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인텔 쓰면 됩니다. 조립 또 해야 돼. 씨. 아우 씨 무거워. 궁금하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궁금해. 이게 하이퍼 스레딩 끄고 레모버도 세브램타 아까 라이젠이랑 잡았던 거 비슷한 수준까지 그냥 잡았고요. 어? 잘 나오는데? 이거 누가 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600 중반이 유지가 되는데요? 400에서 500 초반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벤치하는 사람들은 벤치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까 580 인텔은 640 나오네요. 640에 390 대충 눈으로만 봐도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일단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테스트 이거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 개는 이제 AI 오버클럭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이건 CPU 순정을 한 건데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엄청 큰 차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솔직히 CPU 오버클럭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램 오버클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물론 하이퍼 스레딩 끄는 게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원컴 뭐 방송을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게임만 하는 게임컴 입장에서는 하이퍼 스레딩은 무조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프레임을 떨어뜨리는. 오늘 결론, 하이퍼 스레딩은 쓰레기다. 게이밍에서 쓰지 마세요. 6코어 기반 CPU들은 써도 되는데 8코어 이상 기반 CPU들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목적 자체가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프레임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왔지만 실제 내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 발로란트가 인텔 쪽이 프레임이 훨씬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넘어갔던 거하고는 다르지만 목적 자체는 이렇고요. 케이스 자체도 큰 걸로 바꿨기 때문에 4000번대 대비할 수 있게 됐고 쿨러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뭐다? NGXT 캠도 지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게임 프레임에 영향이 갈 만한 프로그램 하나 더 지운 것도 좋고 그걸 바꿨기 때문에 램도 싱글 메모리에서 듀얼 채널 메모리로 바꿨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도 최고로 뽑아낼 수 있게 됐다. 미니 PC에서 역을 냈기 때문에 쿨링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브램 타이밍 좋은데도 좀 더 원활하게 쪼을 수 있고 프린징 문제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에이펙스 보드로 바꿨기 때문에 PS2 포트가 생겼죠. 그래서 PS2 옛날 키보드나 옛날 마우스류들도 벤치마크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발로란트 하러 갈 겁니다. 이 세팅 바꾸고 발로란트 실제 인게임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는 눈쟁이 생방송을 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안 갈 거예요.
눈쟁님 덕분에 면접에서 컴퓨터 고장남의 원인을 아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눈쟁님 유튜브에서 전부 숙제를 많이 해서 대답을 자신있게 했다고요? 아, 첫 월급 받으면 돈 낸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